저는 일단 처음엔 간편함. 간편함? 네. 열 가지 야채를 막에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요리책도 많이 봤어요. 네. 이제 오메가3 지방산도 이제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. 오메가3 지방산.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메가6를 많이 먹어요. 식용유, 뭐 올리브유, 뭐 아보카도유는 6하고 9 정도인데 이런 이제 식용유가 또 우리가 기름을 쓰는 오메가6예요. 근데 오메가 3대 6의 비율이 우리나라 1대 20 또는 1대 60. 맨날 그 치맥을 좋아했잖아요. 네. 치킨 그 기름. 네. 그렇게 먹으면 한 60 되겠죠. 오메가는 3는 1. 그러니까 생선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먹지 않는 이상 오메가 3는 다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. 근데 6가 너무 높으면 6가 높다 염증이다. 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제가 그래서 식용유 절대 못 쓰게 해요. 암환자들 1도 식용유 사용한 음식을 먹고서 저한테 뭐 보충제를 좀 상담 안 해드려요. 식단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.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보충제를 하면 뭐예요? 이 1대 60인데. 그렇죠. 그렇죠. 이건 염증인데 먹는 걸 안 바꾸는 이상은 안 돼요. 그 대신 오메가3는 생선 언제 세 번 갖고 부족하죠. 뭐 너무 부족한 거죠. 이게 1대 2 정도 돼야 돼요. 3와 6가. 그 얘는 거의 낮춰야 되고 얘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씨앗을 8가지 씨앗을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는 기름이 쩐다고 하죠. 쩐 기름은 우리 몸의 독이에요.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온에서 그냥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 오메가3를 엄청 많은 그거가 우리 세포막을 살려요. 저는 세포막은 뇌다. 뇌 얼마나 중요해요? 뇌가 중요하죠. 네네. 뇌가 멍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? 바보 되잖아요. 그것처럼 세포막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.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. 그 다음에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이 세포막은 약간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그 우리가 튜브에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자유롭게 떠다녀야 돼요. 그게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떠다니지가 않게 가만히 있게 하는 게 포화지방산 오메가6. 어렵지 않죠, 개념? 그걸 인지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. 전문용어로 하는데 인지질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예요. 그래서 오메가3를 좀 고함량으로 써야 된다. 근데 저는 생선 오메가는 쓰지 않아요. 왜요? 왜? 생선이 기름이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? 그냥 나와요? 안 여러 화학 공정을 거치죠. 그쵸, 그쵸. 네. 그럴 때 여러 화학 물질이 노출이 돼요. 그리고 산화가 돼요. 그래서 이미 그거는 세포막을 살리는 용도로는 안 된다. 더 순도를 높인 거를 써야 된다. 네. 그럼 이게 오메가3 이제 영양제가 또 있잖아요. 네. 그걸 먹으면 해결이 되나요?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. 저희 지금 방금 정보 다 드렸잖아요. 그런 걸 먹어야 그걸 섭취해야 세포막을 살린다. 내 머리를 살리듯이 세포막이 살아난다. 네. 그래야 세포막에는 뭐가 있다?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있다. 이런 성장인자가 제대로 그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되느냐?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돼야 된다. 그 유동성이 있어야 이상 신호를 받지 않아요. 이해됐죠? 네. 어렵지 않죠? 네. 정말 쉽게 설명했습니다.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뭐 암이 완전 나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암과 관련된 영양소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. 작가님이 따로 식단 말고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 현재 먹고 있는 것이 다 나은 상태에서 어떤 거 드시고 있나요, 주로? 전 죽염. 그다음에 암을. 소금. 그냥 생소금을 먹어요? 아니요. 죽염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죽염도 저는 이제 아로니아랑 후코이단 성분이 가미돼서 더 항염, 항암력을 높인 죽염을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도 제대로 된 걸 먹는 거죠. 이제 요리할 때는 여러분 이제 좋은 천일염을 쓰시고요. 천일염 이런 죽염 속에는 미네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미네랄. 저는 항상 핵심이 미네랄을 채워줘야 된다. 그리고 죽염은 위를 좋게 해요. 위에 산도를 좀 좋게 하고 소화력을 높여주고 일단 산성을 알칼리로 빨리 바꾸게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으로 죽염 너무 많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?
전 또 칼슘, 네. 액상 칼슘제를 꼭 써요. 제 네. 피부가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. 칼슘이 피부와 관련 있나요? 좋아져요. 아, 그래요? 네. 뼈만 좋아진 네. 게 아니고? 그러니까 세포가, 네. 세포, 뇌와 외의 막에 그 칼슘에 그 세포가 딱 막이 있고 이렇으면 이게 다 액체로 되어 있는 네. 거예요. 네. 그 사이가. 네. 그 뇌 외에 그 칼슘이 1:1의 비율이 있어요. 그래야 그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탱글탱글 살아있는데 네. 이런 게 미네랄 부족하면 이게 암 환자들은 쪼그라져 있다고 아. 보시면 돼요. 아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네네네. 뇌도 막 건강한 뇌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뇌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잖아요. 그런 거랑 같아요. 세포막이 살아나야 네. 모든 신호 전달에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증거는 얼굴색에서 나타나더라고요. 몸이 살아난 걸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. 여러분 뭐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네. 네, 그런 것들을 제 책에 사실 다 담아놨어요. 제가 먹는 것들을 네. 그렇게 참고 너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 채널에서 네. 그 이제 그 채소과일로 이제 식단을 관리해라 네. 구성해라라고 말하면 이제 아 이런 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몸의 체질이 네. 열 체질이 있고 뭐 한 체질이 있고 안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뭐 네. 그렇고 뭐 냉은 손발이 찬 분이 있고. 네. 이런 체질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음식에도 약간 네. 그 양성 음식이 있고 음성 음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양의 음식은 제 책에 표를 넣어드렸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요. 음의 음식은 부교감을 항진시키는데 네. 이 신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암 환자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. 부교감이 떨어져 있어요. 근데 그 항암력을 높이려면 부교감이 올라가야 돼요. 부교감이 올라와야 안정,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부교감이에요. 근데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. 네. 이게 올라가요. 교감이 네. 올라와 있어요. 근데 제가 얘기했죠. 양의 음식은 이걸 올려요. 그러니까 어쩌면 양의 음식은 에너지도 주는 거죠. 네. 에너지를 팍 주는 거죠.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. 부교감이. 네. 그래서 양을 줄여야 돼요. 에너지. 너무 에너지를 빡 주는 음식은 줄이고 음의 음식이 이제 야채가 많은 거예요. 녹색류. 그래서 그 야채 그 음식표를 참고하시면 저를 딱 봤을 때 전 옛날에 네. 정말 네. 음을 안 먹었더라고요. 거의 90%가 양이었어요. 양성. 예, 양성의 음식만 먹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막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흥분하고. 뭐 그런 거예요. 네. 평안하지 않고 지금은 이걸 올린 거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. 음만 네.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6:4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. 균형, 조화 균형. 이건 좀 낮추고 이건 조금 올리고. 네. 그 이제 그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 아까 몽당 주스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네. 이게 몽당 주스를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야채를 갈아서 한 번에 먹는 게 뭐 어떤 영양학적인 이런 게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저는 일단 처음에 네. 간편함. 간편함. 네. 10가지 야채를 막 섭취하기 위해서 네. 정말 제가 요리책도 많이 봤어요. 네. 뭐 항암좀 먹는 해 먹을 수 있는 너무 화학력이 뛰어난 식단. 네. 몇 권 샀는데 하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요 알 모시거든요. 요리를 잘 알지 네. 못하는 제가 따라할 요리가 없어요. 이거는 요리사 수준이고 굉장히 집에서 네. 여유롭고 이제 살림을 전업으로 하고 네. 되게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막 너무 멋진 요리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20대 이상 요알 모신 분들도 네. 따라 할 수 있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. 뭐 한 끼 한 번 잘 만들어 먹고 되게 예쁘게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찍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맞아요. 이 식단을,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 변화된 식단을, 아, 1년만 하면 끝, 이건 아니에요.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몸은 다시 돌아와요, 옛날로. 옛날로 돌아가면 1년, 2년 내에 재발됩니다. 1기 환자의 재발률이 너무 많았어요, 제가 볼 때. 그러면 좀 물어봐요. 어떻게 하셨어요, 식단을? 똑같이 먹었는데요. 그러니까 예전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
우리 몸에 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네. 측정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암세포들이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제 스위치 얘기했죠. 네. 발현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. 스위치가 걸리면 확 커지잖아요. 그 스위치 역할을 꺼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식습관이 악셀을 밟아주는 거죠. 발현을 꽉 해주니까 1, 2년 내에 재발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야 되니까 네. 어려움을 할 수 있어요? 못하죠. 못해요. 네. 그냥 저는 항암하면서 이거를 몸에 눈 뜨면 일어나서 큰 보리에서 볼을 들고 가서 야채를 담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칼슘 파우더라는 거를 이제 해서 톡톡 뿌려놔요. 그럼 한 네. 5분, 10분 세수하는 동안 얘가 네. 그거를 뿌려놓는 이유는 이제 완전히 그 표면에 있는 농약 성분까지 싹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무슨 브랜드냐고 또 연락을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. 그쵸, 물어보시죠. 어떤 브랜드도 네. 괜찮습니다. 여러분 칼슘 파우더면 됩니다. 그걸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네. 안 돼요. 또 네. 제가 너무 믹서기가 무슨 브랜드냐고 네, 그쵸, 네. 중요한 건 중요하죠. 어떻게.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 그냥 20만 원 이상 때 네. 사시면 다 좋아요. 우리나라 모모 브랜드 다 좋아요. 네. 제가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네. 성능이 그냥 쫙 갈리는 그러니까 뭐 스무디 해 먹을 수 있는 네. 전문 커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 그런 성능이면 돼요.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. 네. 답변 안 해드려요. 네. 그리고 또 뭐 유기농 동결가루 어디냐 네.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.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상품명 노출시킬 수 네.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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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은 그 아, 나는 가는 것도 귀찮다. 네. 그냥 이걸 그냥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, 그냥. 이것보다 몽땅주 더 좋나요? 어떤가, 이거는 비교해보면. 그 많이 드셔야지, 골고루. 뭐 그냥 그렇게 씹어서 먹는 네. 게 10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조금씩 그렇게 하세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목표는 네. 쉽고 네. 지속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5년을 지속했죠.